8.95월 국가사회재산 애호월간을 맞으며 문수유의장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국민적 자각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국가사회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문수유의장에 있는 모든 유휴기구들과 각종 설비들, 율동용화관, 오락장, 그리고 관리 운영을 위한 모든 건물들이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나라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8.9월 국가사회재산 애호월간 사업을 단순히 재산 심사는 하고 보수정비는 하는 그런 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첫 시작부터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선 월간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분할 계획은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는 엄격한 사업 규범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기구와 운영 설비들, 자그마한 하나의 부서에 이르기까지 재산 실사를 정확히 그리고 면밀히 하고 제때의 보수 정비해서 원상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관리소에서는 특히 취수장 펌프들의 정비 보수를 잘하고 정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때없이 즐겨 찾는 야외 물놀이장에 언제나 맑은 물이 흘러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 속에 독특한 시설들을 갖춘 율동용화관과 오락장을 비롯한 건물들의 내외부를 시대적 미감에 맞게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